나이를 굳이 안 그래도 이렇게 어린데 오인회를 아들이 신동 소리를 받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간파한 거죠. 그래서 모차르트는 2년 동안 7살로 산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모차르트 아버지가 광고지에 실은 내용의 그 증거가 남아있거든요. 어머, 남아있대, 어머. For the benefit of Miss Mozart of 11 and Mr. Mozart of 7 years of age, prodigies of nation. This method is therefore taken to show to the public the greatest prodigy that Europe or that even human nature has to boast of. 여러분이 무엇을 알고 있든 무엇을 상상하든 어? 그 이상의 것을 보실 것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쓰던 용어 아니야? 무엇을 보든 무엇을 상상하든. 어, 이거 우리 항상 최근에 막 광고했던 말. 아, 근데 그러네요. 지금 원래 5살 차인데 지금 4살로 줄어들었네요, 일단.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야망과 희생, 본인의 천재적인 능력에 힘입어 모차르트는 성황리에 유럽 투어를 마치게 됩니다. 장장 3년 5개월이라는 긴 시간이었고요. 그 사이 모차르트는 7살 아이에서 10살의 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차르트 가족은 유럽을 돌면서 당시 만 플로린 이상의 돈을 번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수억 이상의 돈을 벌었던 거죠. 와, 엄청 벌었네요. 아, 근데 이 정도면은 집안이 아주 부자가 됐겠는데요? 그 돈을 많이 번 것은 사실인데 여행 경비도 많이 들었거든요. 하인도 이제 고용을 할 때가 많았고 결과적으로 손에 쥔 것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모차르트는 연주 여행을 통해서 잃은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잃었다고요? 그렇죠. 그 잃은 것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모차르트는 항상 타이트한 스케줄 속에서 각 도시를 돌며 연주를 다녀야 했는데 마차로 도시를 이동하는 건 그 당시 성인들한테도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두 번씩 갔었었던 짤츠부르크에서 가장 가까운 뮌헨만 해도 마차로 이동하는데 29시간이 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숙소마저 이제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건강을 그 해치기 일쑤였는데요. 실제로 선연두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했다고 하기도 해요. 이렇게 어려서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사실 그 발육도 제대로 안 됐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 키가 163cm도 안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빠가 너무 욕심부렸다.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3년 반의 연주 여행을 통해 음악가로서 한 단계 성장한 모차르트. 그런데 모차르트가 12살이 되었을 때 지금까지는 차원이 다른 아주 큰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뭐죠? 바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요제프 2세가 모차르트에게 오페라를 작곡을 해달라고 위촉을 한 거였어요. 모차르트가 오페라를 제안받은 게 왜 의미 있는 거냐면 당시 오페라 공연은 그 자체로 국가적 이벤트였고 그다음에 아무 때나 상연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행사에 맞춰서 상연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그간의 신동의 이미지를 벗고 본격적인 작곡가로 화려하게 데뷔하기에 오페라만큼 제격인 게 없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오페라의 어떤 점 때문에 모차르트가 작곡가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된 거예요? 오페라는 한마디로 그 음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이랑 그다음에 연극이랑 그다음에 춤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입니다. 그러니까 곡만 잘 작곡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를 쓰는 것처럼 극적 구성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오페라 보통 두세 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음악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12살짜리 천재 모차르트에게 작곡가라서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보여주기에 아주 적당했던 거죠. 딱 그 시험대에 드는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황제 요청으로 그 작곡을 시작한 모차르트의 첫 오페라가 가짜 바보라는 작품이었는데요. 이것이 그 1768년 6월에 황제가 헝가리에서 다시 빈으로 그 복귀하는 일정에 맞춰서 상연돼야 되기 때문에 모차르트한테 주어진 시간이 두 달밖에 안 됐었던 거죠. 야, 두 달. 근데 모차르트가 누굽니까? 모차르트 천재잖아요. 전체 3막이고 안에 들어가는 곡이 26곡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 모차르트가 두 달 만에 이 어려운 일을 해내는 거죠. 김수현 씨, 이게 모차르트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작곡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모차르트는 정말
빠른 속도로 작업이 가능했던 게 이미 머릿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들어있는 모든 걸 그냥 받아 적는 것처럼 쭉쭉 했기 때문에 모차르트 악보는 거의 깨끗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보고. 수정한 거 없이. 그래서 그 악보에 그 증거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모차르트는 아버지가 작곡 좀 열심히 해라 그랬더니 머릿속에 다 해놨는데 그냥 옮겨 적을 시간이 없을 뿐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을 정도로 천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모차르트는 자신의 이런 천재성을 첫 오페라에 쏟아부었고 마침내 그 오페라를 무대에 올릴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모차르트는 야심차게 준비한 오페라 데뷔작을 무대에 올릴 수 없었는데요. 왜요? 글쎄 왜일까요? 왜 못했지? 누가 방해했나? 정답! 아니 그 문제 아니에요. 아이 참 같이 정답할 뻔했네. 소연 씨 참아주시고. 네. 네. 왜냐면 무대에 올려야 할 오페라 가수들이 리허설 당일에 그 모차르트 작품을 연주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어려웠나? 왜? 아니 악보를 안 준 거죠? 머릿속에만 있으니까. 자 연주해보세요. 제 머릿속에 있는 거. 하니까 어떻게 그걸 해? 뭐 내 독심술사도 아니고. 너무 어렵게 썼나 진짜? 왜냐면 12살 그 아이가 오페라를 쓴다는 게 말이 되냐고. 자연상했구나. 네, 아버지가 그 써준 거 아니냐고 이런 이유를 대서 무시했구나. 거짓말인가?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게 내세운 이유였는데요. 사실은 그 배후에 어린 모차르트를 시기한 그 이제 성인 작곡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일로 모차르트는 이제 오페라 작곡가 데뷔가 물거품이 되어 버렸고 두 달 남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 두 달 동안 썼던 그 500장이 넘는 악보가 버려야 했고 또 그 작곡료도 한 푼도 못 받는 일이 벌어지죠. 버릴 필요까지 있나? 맞아, 왜 버려? 나중에 하면 되지. 오페라 이제 두 달 남은 그 공연 그냥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지만 모차르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직후에 다른 귀족이 바스티앙 바스티엔느라는 그 오페라를 위촉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것을 무사히 무대에 올려서 보란 듯이 초연에 성공을 시켰습니다. 아, 다행이다. 뿐만 아니라 1769년 13살이 된 모차르트는 이미 교향곡 10편, 오페라 2편,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18편, 피아노 협주곡 4편 등을 세상에 내놓은 작곡가가 되어 있었죠. 대단한걸? 선생님 씨, 근데 모차르트가 이렇게까지 그 재능을 인정받는데 그 아무래도 아버지의 좀 역할이 컸다면서요? 저 아무래도 아버지가 어린 나이에 이 세계적인 이런 맞아요. 재능을 갖고 태어난 아이를 빨리 알아봐줘서 후대에는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처음에 마이클 잭슨도 좀 떠올랐고요. 그 우리나라로 치면 김연아 선수나 손흥민 선수도 떠오르는 것 같아요. 좋은 스승이 있었네요. 네. 어릴 때부터.